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DJI의 새로운 액션 카메라 오즈모 액션 3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저희의 추천 세팅은 어떤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박스 구성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을 위해 카메라를 보내준 DJI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가 테스트를 했던 용인 딥스테이션에서 만나 흔쾌하게 촬영을 허락해주시고 유튜브에 올려도 된다고 허락해주신 썬더프리다이빙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만나뵈서 반가웠어요. 먼저 구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 박스를 열었을 때 아, 정말 깜짝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깜짝 선물을 받은 게 맞긴 한데 그 이유 때문이 아니고 기본 구성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가 항상 액션캠을 새로 사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배터리들, 동시에 여러 개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그 다음에 지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셀피스틱, 셀카봉까지도 다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오즈모 액션 3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구성품 내에 3개의 배터리와 3개의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팩, 그 다음에 셀카스틱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팩 같은 경우에는 충전만 되는 게 아니고 핸드폰이나 다른 전자제품을 급할 때 충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저희가 새로 카메라를 구매하게 되면은 테스트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는 얼마나 잘 찍히는지, 손떨방은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카메라의 색감, 그리고 배터리 타임,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확인을 하는데, 이 DJI 오즈모 액션 3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용인 딥스테이션에서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그 테스트한 영상들을 여러분과 직접 보면서 어떤 기능은 어떻게 세팅을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수영장에서 사용했던 세팅은 4K 120프레임에 손떨방 끄고 ISO는 100에서 200 고정, 노출은 자동, 그리고 D시네 라이크를 켜둔 상태였었고요. 화각, FOV는 광각으로 세팅을 하고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오토로 맞춰놓고 먼저 세팅을 했었어요. 이게 항상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든지 사용하는 세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팅으로 촬영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위해서 이것저것 세팅 값을 좀 바꿔봤어요. 화이트 밸런스는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과 오토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화각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손떨방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컬러는 D시네 라이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딥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통으로 들어가거나 안쪽에 있는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어두울 땐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 노이즈는 심하지 않은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같이 하나씩 보면서 비교해 보시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게 손떨림 방지일 것 같아요. DJI 오즈모 액션 3의 손떨림 방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변경하는 방법은 해상도 오른쪽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락스테디와 호라이즌 스테디라는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호라이즌 스테디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손에 들고 셀카 형태를 찍을 때, 걸어가면서 촬영을 할 때 이 화면이 좌우로 많이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물속에서 촬영을 하실 때는 호라이즌 스테디가 아닌 락 스테디까지만 켜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락 스테디를 눌러서 켜게 되면은 화면이 살짝 크롭이 되면서 손떨방이 먹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이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락스테디가 먹혀져 있는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락스테디가 먹히지 않은 영상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다만 이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에 물속에서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신다면은 이 차이가 훨씬 크게 느껴지시긴 할 거예요. 그냥 이 정도 느낌으로 잘 잡아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이 바위벽을 지나가는 순간부터 영상의 전반적인 색감이 바뀌어요. 조금 파란 느낌이 났다가 노란 느낌이 났다가 하잖아요. 화이트 밸런스가 오토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색을 자기 마음대로 좀 조정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요 용인 딥스테이션 전체적인 모습을 찍은 영상을 보시면은 해가 없는 쪽을 찍을 때는 수영장 전체적으로 파란 느낌이 드는 반면에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해가 비춰지는 쪽을 잡을 때는 전체적으로 화면이 노래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밸런스가 오토로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전화 마리나처럼 기존에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할 때 별도로 색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화이트 밸런스를 고정을 시켜놓고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 있어서 수중 색 보정도 내가 직접 다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정된 결과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밸런스를 오토로 두지 마시고 보통은 한 5500에서 5600 정도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화이트 밸런스 숫자가 높아지면 점점점점 화면이 노래지고 숫자가 낮아지면 점점점점점 파란 느낌이 강해지거든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더라도 그 색상은 원래 색상을 되살리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자기가 원하는 색을 입힐 수 있는 가장 표준적인 색 온도인 5500, 5600 요 정도 때 고정시켜두고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촬영한 결과물을 카메라가 주는 대로 사용하고 싶다,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밸런스를 오토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어두운 곳에서는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화면상에서는 내부 공간의 모습이 그냥 어둡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출구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도 처음에 출구의 모습이 보일 때는 파란 빛깔이 나지만 그 다음에 출구 쪽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노란빛이 조금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위에서 창문에서 들어오는 해의 빛을 받아들여서 카메라가 화이트 밸런스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이트 밸런스를 오토가 아닌 5600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같은 경우에 일단 5600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랑 다르게 일단 전반적인 색 자체가 굉장히 파랗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카메라에서 노란빛이 사라졌죠. 그리고 실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마리나를 따라서 쭉 내려가고 제 깊이나 제 움직임과 상관없이 색이 계속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파랗죠.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나가 올라오는 도중에 카메라 앵글을 바꿔서 위를 비췄지만 역시 색깔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편하게 나는 색 보정 이런 거 모르겠다 라고 편하게 사용을 하신다면은 오토로 두고 사용하셔도 무방하고 저희처럼 후보정을 따로 한다거나 조금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원하신다면은 화이트 밸런스를 5500 혹은 5600으로 고정시켜 놓고 사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카메라 세팅에 있어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통은 로그 컬러 프로파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두운 곳은 조금 밝게, 밝은 곳은 살짝 어둡게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얼핏 봤을 때 살짝 물 빠진 색감을 주는 컬러 프로파일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대비가 조금 약해져서 색상 편집의 폭이 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고 어두운 곳에서 촬영한다 하더라도 그 형체를 살리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색 보정을 안 하신다고 해도 DJI의 드론도 마찬가지고 D-CineLike를 항상 켜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영상에서 보시면은 제 살색이 어느 정도 살아있지만 전체적인 대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제가 이 D-CineLike를 끄고 표준 컬러로 촬영을 했을 때의 영상을 또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비가 강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좀 살색도 쨍해서 약간 붉은 빛이 들어있는 느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오스모 액션 3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촬영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곧바로 촬영이 시작되고 다시 촬영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촬영이 끝나서 슬립 모드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항상 촬영하듯이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배터리를 굉장히 아낄 수 있는데 저희가 일부러 테스트를 위해서 이날 촬영했을 때는 하루 종일 그냥 카메라를 켠 상태로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카메라를 켠 채로 찍었다 뺐다 찍었다 뗐다 찍었다 뗐다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는 15%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가셔서 다이빙을 하실 때 물놀이를 하실 때 사용한다고 하면은 하루 종일 촬영하는 데는 어떤 불편함도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스모 액션 3를 산다면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가? 해상도는 항상 4K를 유지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해상도는 4K로 유지를 하시고 날씨가 쨍한 낮에 촬영을 하신다고 하면은 4K 120프레임 사이판에 그로토라든지 난파선이라든지 어딘가 들어가야 되고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어둑어둑할 때 촬영을 한다고 하면은 4K 60프레임이나 30프레임으로 낮추시길 권해드리고요. 락스테디는 항상 켜시고 컬러는 D-Cine-like로 맞추시고 화이트 밸런스는 5600으로 고정시키시길 권해드립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화각까지도 결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상에서 촬영을 했을 때 둥그스름하게 생기는 왜곡이 싫으신 분들은 FOV에서 표준 가로열고 왜곡 보정이라고 써 있는데 왜곡 보정으로 맞추시면 되고 물속에서 사용하실 때는 그 한 칸 아래 광각으로 맞추고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방수 하우징, 여러분이 딥다이빙을 하신다거나 스쿠버 다이빙, 깊은 깊이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중 하우징을 따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길 권해드리는데 일반적인 펀다이빙을 한다거나 여행지에서 여행용 카메라로 간단히 사용하실 때는 별도의 하우징 없이도 16m까지 충분히 방수가 되고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20m 이상의 깊이 25, 27m까지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팅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DJI의 드론을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이라면은 거의 비슷한 인터페이스와 메뉴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DJI 드론을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이다 하더라도 다른 액션 카메라와 인터페이스와 설정 내용,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딱히 불편함을 느끼시진 않을 것 같아요.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우리 손 안에 있는 핸드폰으로도 굉장히 퀄리티 좋은 영상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들은 그 카메라 본연의 목적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핸드폰이 방수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이빙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일단 핸드폰이 고장나거나 잃어버렸을 때의 문제는 둘째치고 핸드폰의 특성상 생김새상 물의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터치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터치가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킹을 한다거나 트레킹을 한다거나 어떤 극한 스포츠를 즐긴다거나 물속에서 즐길 때는 이 액션캠만큼 아주 효율적이고 든든한 동반자가 없습니다. 내구성, 방수, 그리고 작은 사이즈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 액세서리들은 다른 액션 카메라와 호환이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물속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제가 항상 사용하는 이 마우스피스를 연결해서 그대로 물속에 사용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셀카봉으로 뗄 때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인데 굳이 이걸 돌려가지고 고정대를 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아래쪽에 자석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피스틱에 연결할 때도 그냥 자석에 딱 붙여버리면 바로 이렇게 체결이 된다는 특징이 또 있어요. 자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찰지게 잘 붙고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자석을 좀 안 좋아해요. 이건 뭐 DJI 뿐만 아니고 애플 제품들도 마찬가지인데 요새 전자제품들의 자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오토매틱 시계를 같이 차는 데 있어서 또 저희가 여행 갈 때 항상 외장하드를 막 여러 개씩 가져가는데
그 아주 데이터 날아갈까봐 시계 고장 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이것도 자석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냥 실제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편할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은 이거 냉장고에 붙여가지고 수직으로 촬영해도 전혀 문 여다라도 안 떨어질 만큼 자석이 단단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특징도 있다는 점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DJI 오스모 액션 3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는 앞으로 수영장뿐만 아니고 좀 예쁜 바닷속에서 이 오스모 액션으로 담긴 세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